자, 증권사 객장에서는 오늘의 공략주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IBK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풍산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다소 이제 실적 전망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1분기 매출액은 5,500억 원대, 영업이익은 311억 원대로 시장 컨센서스인 246억을 상당히 대폭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내외 가전 및 자동차 판매에 따른 신동 판매량 증가와 LME 전기동 가격 상승에 의한 100억 규모의 메탈 게임 및 재고 평가 이익이 예상됩니다. 3월 초까지 강세를 지속하면서 톤당 9,266달러까지 상승했던 LME 전기동 가격이 이후 소폭 약세로 전환되면서 4월 초 톤당 8,768불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의 가격 조정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위험 자산 선호가 다소 퇴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동 가격의 고점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판단되고요. 지난주 골드만삭스는 2023년도 정도에 굉장히 큰 폭의 전기동 관련된 구리 가격에 상승을 점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칠레와 같은 주요 동광석 생산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광 생산 차질로 인해서 중국의 동정광 스팟 재난 수수료 TC가 10년 내 최저치인 톤당 32.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타결된 올해 동정광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 TC 또한 4% 하락하면서 톤당 59.5달러까지 타결됐기 때문에 재련소 가동률 하락이 예상되면서 결국은 공급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동 가격은 상반기에 재차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톤당 약 15,000달러 정도까지는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총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미 탄알 수출, 그러니까 먼저 사재기를 위한 탄알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탄알 수출 증가도 기대합니다. 1분기 양호한 영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동 가격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풍산 주가도 대폭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PBR 밴드 하단에 근접하면서 PBR 0.6배에 불과합니다.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고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4만원, 손절가는 32,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풍산이 정말 정확하게 구리 가격과 일치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면 차트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 풍산을 목표 그 기간,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나 보고 이 종목을 매력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글쎄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종목이 뭐 내일 간다, 일주일 내에 간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15,000달러까지 간다면 목표 주가 4만 원보다 훨씬 더 목표 상향 조정이 추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이라 하는 것은 대략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통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에 대한 이슈는 2023년도와 2025년도까지 중장기로 15,000달러 정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현재 9,000달러 수준에 있는 동건 그 구리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좀 보는 부분인데 4만 원 정도까지는 한 분기 내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